자, 전류 전압 저항표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움직여가지고 하는지. 앞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 배웠지만,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전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 먼저 볼 거는 전류인데. 실제로 에너지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누구였어? 전하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돼? 전류. 흐를 일자죠, 흐를 일자. 그치? 즉, 전류라고 하는 건 뭐다?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전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전하라는 건 뭐야?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전기가 성기를 띈 애들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응? 그렇게 얘기하죠? 응? 그렇잖아.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전하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전하. 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나. 150년 전후, 전에 밝혀졌는데, 전기 에너지를 이제 처음 발견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사람들, 뭐 에디슨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베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전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기를 발견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 전하라고 하는 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더라. 얘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많은 법칙들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 법칙을 세우던 가운데에 뒤이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게, 실제로 물질을 구성하는 게 뭐다? 원자다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문제가 좀 생겼지. 원자는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가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무거운 건 누구야? 원자가 무겁고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전자가 움직이죠. 그러면서, 아, 전자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띠는구나 라는 걸 그 뒤늦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전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 사람들이 기왕이면은 긍정적인 걸 좋아해요?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를 처음에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플러스 전하가 움직여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결국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긴 거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전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갈게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전하. 우리는 이 전하를 뭐라고 하냐면, 쿨롱이라고, 쿨롱. 우리는 전하를 Q로 표시를 하는데, Q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우리가 뭐 쓴다? 쿨롱. C 씁니다. C. 쿨롱. 이라고 하는 건데, 자, 1쿨롬이라고 하는 거면, 1쿨롬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양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 어느 양이에요?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하를 우리는 단위를 뭘로 했다? 1쿨롬으로 잡았어. 전하가 이만큼이 있는 거야. 이만큼의 전하가 움직이는 걸 1쿨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쿨롬이라고 하는 전하의 움직임이잖아. 어느 도선에서, 도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길이죠. 전류가 흐르는 길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여기 누가 이동해? 전하들이 움직여 다니게 됩니다. 전하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하가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가 있는데, 이 전하들이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이동을 했다면, 10초 동안 움직였다면, 그랬다면 움직인 전하의 양은 얼마일까요? 아까 전하량은 어떻게 표시한다? 1쿨롬이라고 한 게 이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란 얘기야? 1쿨롬 개의 전하가 움직인 거지. 근데 그게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움직였다면
움직임 전환의 개수는 몇 개? 어느 특정 지점에서 체크를 해준 거지. 요 개수의 전환이 10초 동안 갔어. 그럼 총 얼마나 간가요? 그치, 10클럼인 거지.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 다른 얘기로 6.25 곱하기 10에 19승계의 전하가 1초 동안 움직였다면 이건 얼마야? 똑같이 10클롬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 중등 과정에서는 전하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진 않아요. 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 고등에서 물리를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전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쿨롱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어렵나요? 간단한 내용이지. 그러면 이 전하, 전류라고 하는 건 뭐다? 이 전하의 흐름이잖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류. 이제 이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줘야지. 전류 단위는 우리가 뭐 쓰냐면 I라고 해요. 기호 I라고 해요. 그래서 I 써져 있으면 앞으로는 아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위는 뭘 쓰느냐, 암페어나 밀리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서 밀리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뜻하느냐, 천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럼 천 밀리암페어는 몇 암페어겠어요? 밀리가 천분의 1을 뜻한다면 천 밀리암페어는 1암페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암페어는 얼마다? 천 밀리암페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1암페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네? 근데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전하의 흐름은 전하의 흐름인데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단위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1암페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 1쿨롬의 전하량이 몇 초 동안? 1초 동안 움직이는 거. 1쿨롬이 1초 동안 움직이는 걸 우리는 1암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니까 세크 쓰면 되겠죠? 그래서 쿨롬 퍼 세크. 쿨롬 퍼 세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1암페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까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1쿨롬의 전하가 10초 동안 움직였어요. 그럼 몇 암페어예요? 10쿨롬이지. 10쿨롬. 움직인 전하의 양은 10쿨롬이지만 전류의 세기는 그럼 얼마야? 그치, 여기는 1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치. 여기는 똑같이 10쿨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애초에 흘러온 게 얼마야? 10쿨롬이 1초 동안 흘렀잖아. 여기는 10암페어가 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감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는 얼마가, 여기는 쿨롬 퍼 세크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1쿨롬이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준 게 전하량의 크기잖아. 그치? 여기는 똑같아. 여기는 몇 초? 1초 동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해주면 여기 똑같이 10쿨롬이었단 말이야. 둘 다 10쿨롬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전리의 세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리의 세기는 뭐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초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움직인 전하는 10쿨롬이지만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1암페어가 되는 거고 여기는 1초 동안 갔잖아. 10암페어가 되는 거지. 마치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이해할 때 배우는 1과 에너지에서 1과 1률의 관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1이라고 하는 건 총 한 1이야. 어떻게 구했어요? Fs를 구했잖아. F는 뭐고? 힘이고 S는 이동거리였죠. 얼마의 힘으로 얼마를 이동했느냐 라는 걸로 뭘 구했어요? 1의 양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 1의 양을 뭘로? 단위 시간으로 쪼개준 게 1률이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0A의 전류가 흐르는데 10A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몇 초 동안? 10초 동안 흐른다고 칩시다. 그럼 총 전하량은 얼마야? 움직인 전하량.
쇼나랑 얼마가 돼요? 그치 100 풀어보면 되겠죠. 그치 곱해주면 되니까 10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페어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란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100초 동안 흘렀어. 아니 10초 동안 흘렀어. 이건 얼마예요? 10쿨롬이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개념. I는 Q분의 아니 P분의 Q다. 요런 개념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아니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류는 단위 시간 네? 뭐다? 전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류이고 그러니까 이건 전화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전화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지. 전화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화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에서 흐르는 게 있고 마이너스에서 흐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전류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뭐가 자유전선을 이용을 할 텐데 이렇게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쪽에 플러스 단자고 이쪽에 마이너스 단자라고 치자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어디서 오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옵니다.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 전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허나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 전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의 방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서로 반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지 뒤로 놔둡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 그럼 내가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나무들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뭐냐면 얘는 전자야. 그럴 때 원자 핵들이 콕콕 박혀있어. 근데 전자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자 원자 핵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기준에서 앞으로 가면 얘가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뒤로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지만 원자 핵이 움직여 다닌다 라고 가정을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류의 세기, 전하의 세기, 얼마나 흐르느냐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할까? 그치. 바로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전류계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전류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전류계는 우리가 이제 요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 밑에 이제 일자 표시가 있는 게 있고 물결 표시가 있는 게 있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 게 있고 요렇게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직류, 이거는 교류 전해줍니다. 교류. 직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전지 몸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우리 일반 가정 전기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가정 전기는 교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요. 직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돼요.
양방향이냐 한방향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쪽으로 이제 단자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검정 단자 3개에 보통 빨간 단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바늘 이렇게 있고 여기에 0 있고 이런 숫자들이 막 써져 있어요. 0 이렇게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500, 50, 500, 5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막 써져 있고 이쪽 뒤쪽에 음수값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류계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전류계의 모양인데 여기 지금 여기 단자는 무슨 단자냐면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플러스 단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는 50mA, 여기는 500mA, 여기는 5A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전류계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인체 할 게 제일 먼저 눈금. 0에 맞추고요. 0에 맞춰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플러스 단자는 어디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연결하는데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줘야 되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는 어느 쪽? 전류의 플러스 쪽, 플러스 흐르는 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 근데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로 구분이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연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각각의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 3개 있잖아. 최대값에 맞춰서 최대값에 맞춰서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줘. 최대값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흐르는 전하의 최대값을 알아. 여기 이제 흐르면 이렇게 해봤자 뭐 50, 뭐 30에서 50 사이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30에서 50mA 사이에서 이제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값이 좀 크다 뭐 2A, 3A 흐른다라고 하면은 5A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최대값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단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눈금을 읽어주면 우리가 일반적인 전류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전류계를 쓸 때의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전류계 쓸 때 주의사항, 이거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직렬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직렬과 병렬이 뭔지는 알죠? 직렬과 병렬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직렬 연결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뭘 하면 되냐? 직접 연결하면 돼요. 직접 연결. 직접 연결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저항이 필요합니다. 저항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쓸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얘 고장나요. 세 번째, 머리 전에 값을 모를 때는 뭐부터? 최대값부터. 해줘야 하는 게 지금 전류계를 쓰는 사용 방법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전류계를 딱 연결했는데 바늘이 뒤로 가. 마이너스로 가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 아니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바뀐 경우에는 뒤로 옮겨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되는데? 단자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런 거 기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0mA 연결을 했고 그럼 반응이 여기쯤 왔어. 근데 여기 숫자가 뭐 기록되냐면 여기 4, 400, 아니 40 이렇게 있다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치, 400mA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보는 거 알겠죠? 내가 몇 번 이제 문제를 같은 거 풀어나가다 보면은 금방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왜? 뭐? 뭡니까? 왜? 뭐?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전류 이해하겠죠? 자, 이건 이제 전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뭐에 대해 볼 거냐면, 전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전압. 전압에 대해서 볼 건데, 전압은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해볼 수가 있는데, 미는 힘이에요, 미는. 미는 거. 얼마나 세게 미느냐라는 건데, 얼마나 세게 미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 같은 경우는 기호는 뭐 써? V 씁니다. V. 그 다음에 단위도 뭐 써요? 볼트 씁니다. 그러니까 1볼트라고 하는 거는 1볼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야? 1볼트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1V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뭔지 잘 모르겠지. 자, 1V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얘기냐면 1A에 자, 1A에 전류가 흐를 때 1A 전류 이때 저항을 얼마냐면 1Ω인데 저항은 2Ω이고 1A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여기는 1V가 됩니다.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이제 저항을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여러분이 너무 말이 없으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1A 전류가 여기 5mm 아직 안 나와서 여러분 이해를 아직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뒤에가 한 건 정리하겠습니다. 저항할 때. 그렇게 되고. 자, 전압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두 가지지. 전압에서 기억할 건 두 가지죠. 뭐? 직렬과 병렬이잖아. 직렬과 병렬. 우리가 이제 건전지에 이렇게 있어요. 건전지에 이렇게 연결하는 건 뭐야? 직렬 연결이죠.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는 거. 이건 병렬 연결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1.5V라고 하면 총전압은 얼마야? 그치, 여기는 3.0V가 됩니다.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5V가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야? 얘네 전압은 세게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어때? 지속시간이 전지 한계와 같죠. 여기는 전압은 한 개짜리와 똑같지만 지속시간은 두 배가 되는 거지. 이게 직렬과 병렬의 연결 차이가 되죠. 그럼 이 전압을 측정할 때도 우리는 뭘 써요? 전압계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전압계를 쓰죠. 전압계가 어떻게 생겼어? 전류계와 비슷하게 생겼어. 단지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뭘로? V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숫자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자가 한 4개쯤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거는 직렬
다음에 물결 표시해 있는 건 조류. 조류를 쓰고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쓰는 방법은 비슷해요. 전류계처럼 0점에 맞춰주고 그 다음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맞춰서 마이너스 한자를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데 자 전류계와 비교했을 때 전압계의 차이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얘는 직렬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해야 돼? 그치 병렬 연결해주고 병렬 연결해서 사용해줘야 되고 이유는 이따가 자, 두 번째 얘는 직접 연결하면 돼 안 돼? 돼요 직접 연결해도 됩니다 얘는 상관없어요 저항 영향하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모를 때는 뭐부터? 뭐부터? 최대값 되더라. 전압은 그냥 여러분이 이제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력을 부여해주는 거야. 마치 물통이 있으면 물통을 이렇게 일렬로 연결해 놓느냐. 그럼 물이 이렇게 같은 높이에 떨어지니까. 물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수압이 세지죠. 마찬가지로 건전지가, 전지가 이렇게 쭉 일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누르는 압력이 세지겠지.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물통을 같은 높이에 놓으면 수압, 물의 압력은 일정하지만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오랜 시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은 크지만 지속시간이 짧고 여기 전압은 작지만 지속시간이 길다. 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는 몇 볼트입니까? 이건 몇 볼트예요? 이게? 이게 몇 볼트야? 3볼트. 여기는 합이 얼마인데? 1.5잖아요. 여기 얼마야? 1.5죠. 3볼트죠. 할 때 어떻게 주냐? 병렬부터 다 더해주세요. 병렬을 더하고 이거를 전지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지.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엔 이거. 이번에 몇 볼트입니까? 이거 똑같이 지금 3.0볼트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전압은 이런 거야.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인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라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 그러면 이제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기호로는 우리가 R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위는 1옴. 옴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옴스트롱이라는 단위 써요. 그럼 이 전압은 저항은 어떻게 나타내? 저항 어떻게 나타낼까요? 저항 어떻게 나타낼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옴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1볼트의 전압이 걸렸을 때 1옴 저항이 1이면 이때는 1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근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집니다. 마치 이런 관계예요. 저항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래프를 몇 개 그려서 한번 나타내보자면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보자면 자 각각의 값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이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 저항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의 전류값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이런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앞에 쓰인다는 얘기는, 전에 쓰인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흐를까 조금 흐를까. 전류가 흐르는 힘이 커지겠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한 거. 무슨 관계야? 비례하는 거.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거. 그 다음 저항. 누르는 힘이 세죠? 그럼 많이 세게 밀다 보니까 내가 뒤에서 세게 밀면 벽에 부딪힐 때 세게 부딪혀? 약하게 부딪혀? 강하게 부딪히겠죠?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럼 역시나 전압이 세지면 저항도 같이 어떻게 돼? 비례하는 관계. 그럼 여기는 어떤 관계? 저항이 세진다는 얘기는 흐르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여기서는 무슨 관계?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될 거라. 반비례가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저항 R이라고 하는 거는 비례를 표현하자면 뭐하고는 비례하는데? I값과 비례해요? V값과는 비례하지. 근데 I값과는 반비례하지. 이런 관계다라는 거지. R은 I분의 V.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관계를 정리해 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옹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옹의 법칙. 저항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식을 써본다면 세 가지 식을 유추할 수가 있냐. R은 I분의 V 혹은 I값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 V값을 정리하면 I, R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게 자꾸 들어갑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보면은 전자들이 감속 왜 저항이 나타나냐면 들이받을 거 아니야. 감속이 들이받겠지. 들이받는 힘이 커지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이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항값에 대해서 길이와 표면적에 대한 건데 저항의 길이가 길면 저항은 커질까 작아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물 달리기를 해요. 근데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이 10m 있는 거랑 100m 있는 거 어느 게 달리기 힘들어? 100m 있는 게 달리기 힘들지. 길이랑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례하게 되고 저항은 표면적은 뭐냐면 길이 넓어지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 서로 걷기 힘들겠죠. 근데 길이 넓어지면 그만큼 뭐에? 같이 걷기가 편한 거지. 흐를 수 있는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표면적이 뭐예요? 반비례한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 R 이라고 한다면 R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 표면적은 우리가 기호로는 S, 길이는 L로 표시를 해요. 그럼 길이랑은 뭐 한다? 비례한다. 표면적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요 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게 이제 저항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비슷한 걸로 좀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물 흐르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물을 대고 펌프는 뭐와 같아? 펌프는 뭐와 같은 거야?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겠지. 각각의 역할을 보자. 자, 물론 펌프는 전지 역할을 할 거고 그때의 뭐 수로는 뭐가 됩니까? 전선, 도선이 되겠죠. 그치? 물레방아 뺑글뺑글 돌아가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전구의 역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뭐라 하지? 손잡이? 밸브. 밸브. 그쵸. 밸브. 똑똑한데? 밸브는 뭐예요?
which. 나 물의 흐름은 뭐가 됩니까? 그치, 물의 흐름은 전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건전지 그리고 스위치 막 정교하게 그리고 하면은 쉬워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기 회로도라는 거.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호를 쓰지. 그래서 우리가 전지는 어떻게 쓰고, 전지 어떻게 나타내요? 이 모양 나타내요. 이때 긴 쪽이 뭐고?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전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도선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요. 선으로 이렇게 쭉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 전구. 전구를 어떻게 나타내? 동그라미, 이렇게 필라멘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항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요만한 나타내면 저항이 길어질수록 이제 빠직빠직 이걸 좀 길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는 양 옆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열린 표시, 닫힌 표시. 이게 붙어있으면 닫힌 거고, 붙어있으면 열린 거고. 그 다음에 전류계. 는 아까 봤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압계는 V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전기 회로도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기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전기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 넣어둬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합성 저항이라던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왜 전류계는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되고 전압계는 직접 연결해도 되는지, 왜 얘는 직렬로 써야 되고 왜 얘는 병렬로 써야 되는지,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건데 하나를 빼먹었어. 전류에서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 자 아까 봐,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 그때 이 수로에서 물이 새요? 물 샌다고? 그게 그대로 흐르지. 그럼 전류가 흐를 때도 움직이는 전하의 양은 시작에서 끝까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하겠지. 우린 그거를 뭘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해봤자 순서가 꼬여서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전화 보는 법칙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